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역시 엄마는 강하군요. 현 시대에도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 아들의 성향을 조선 시대에 그것도 중정과 왕자라는 신분으로 특히 세자가 어찌 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과 아들들의 생존에 유일한 희망이라 여겼던 그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의 아들을 감춰야만 했을 아픔을 먼저 공감하고 마음을 열어주는 이런 엄마가 있을까요? 킬링 포인트였던 마지막 10분 자식의 우산이 되어주며 진정 자식에게만큼은 넓고 깊으며 때로는 당당하고 강인한 엄마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중전이기보다는 엄마의 길을 선택한 화령에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보는 내내 가슴을 찡하게 울렸던 것 같습니다. 곱게 화장을 하던 개성대군의 모습을 본 고귀인은 근질근질 거리는 입을 주체할 수가 없고 그대로 대비에게 달려가 일러 바치는데요. 지 손자 지가 작살 낼 수는 있어도 너미 아작 내려는 건 지켜볼 수가 없는 걸까요? 확실해? 확실한 건 맞아. 너 그거 아니면 뒤진다며 겁박이 들어가지만 자신이 직접 확인에 나섭니다. 그 와중에 세자의 상태는 계속해서 나빠져만 가고 쓰러지는 횟수가 잦아지니 수업을 빠지게 되는 건 당연하고 세자가 위중하다는 소문이 궁안에 돌기 시작하는데요. 시강원 수업에 한 번 빠졌을 뿐인데 급격히 돌기 시작하는 소문에 마음 놓고 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이 택한 건 의관에게서 세자의 온천행을 권유받았다며 이호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었고 온천행 가는 척 연기를 시작하며 세자를 중궁전에 숨겨 치료에 전념을 하려 합니다. 근데 신상궁이 이중 스파이이군요. 정보 필터링을 해가며 대비에게 전하는 정보 따로 중전에게 전하는 정보 따로 어쩐지 대비와 폐비 사이의 일을 중전에게 얘기하지 않더니만 이쪽 저쪽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신상궁입니다. 대비에게는 세자가 중궁전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리며 개성대군 이야기는 모르쇠 하더니 중전에게 가서는 대비가 개성대군 일을 알고 있는 듯 하다 알리는군요. 마음이 다급해진 화령은 개성대군을 찾으려 하는데 개성대군은 이미 밀실로 향하고 있고 대비는 산책을 위장해 임금에게 개성대군 일을 까발리려 합니다. 그걸 눈치챈 심상궁이 연회 준비에 문제가 생겼다며 중전을 데려가는데요. 개성대군의 밀실이 불에 활활 타고 있습니다. 개성대군도 임금도 대비도 이를 목격하는데요. 대비는 자신이 한 발 늦었다며 개성대군의 일은 다음 기회에 다 까발려주겠다 화령에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근데 그걸 또 당당하게 맞받아치는 화령에 대비는 더 열이 오르고 화령은 한 곱이 넘겼다며 가슴을 쓸어내리죠. 하지만 개성대군은 자신이 그리 아끼던 모든 것들이 타버려 속상하기만 하고 엄마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되니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면서 어떻게 그곳을 태워버릴 수가 있는 것인지 애탄스럽기만 한데요. 그게 자신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엄마의 말을 개성대군은 당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들을 데리고 화궁을 찾은 화령은 예쁜 비단옷을 아들에게 입히고 예쁜 머리꼬지를 아들에게 건네고 곱게 화장을 시키고 그렇게 여장을 하고 초상화를 그리게 하며 그의 성 정체성을 인정해 주는데요. 누구나 마음속에 다른 걸 품기도 한다며 하지만 그걸 다 내다보이며 살 수는 없다며 아들을 위로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자식이기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엄마이기에 그걸 드러내지 못하며 두려웠을 아들의 마음을 안다며 언제든 자신의 진짜 모습이 보고 싶으면 그 그림을 펼쳐보라 합니다. 그러면서 딸이 태어나면 주고자 했던 자신이 가장 아끼던 비녀를 개성대군에게 건네며 빗속을 걷는 모자인데요. 한없이 아들에게 치우쳐 있는 저 우산이 다 말해주지 않나요? 엄마는 참으로 위대하다는 거. 그리고 배동시험에서 슬슬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성남대군과 대비와 황원영이 적극 추천 중인 의성대군. 아마 배동시험 말미에는 이 둘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자의 피접이 황규인과 황원영에게는 절호의 찬스인 양 배동이 되면 세자 자리까지 차지할 수 있다 확신에 차게 됩니다. 거기다 점점 더 살벌해지는 고부전쟁까지 날선 대립들이 화령의 숨통을 조여오는데요. 그 속에서 중전으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엄마의 길을 택한 정계가 어쩌면 뻔할 수도 있지만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동전의 양면 같은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 화령의 모습이 가슴을 먹먹하게 한 건 확실합니다. 근데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혹시나 그 초상화가 나중에 화근이 되는 건 아닐지 제가 사서 걱정하는 스타일이라.